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감칠맛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단짠, 즉 단맛과 짠맛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다섯 가지 기본적인 맛을 느끼게 하는 것은 위험한 음식을 피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능력이기도 합니다. 안전하게 영양소를 섭취하게 하는 것이죠. 생명 유지를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감각인 것입니다. 단맛과 짠맛은 5대5 비율이 되면 맛없기 힘들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방과 단맛도 5대5의 비율이 계속해서 먹을 수 있게 만드는 맛으로 디저트나 음식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감칠맛은 단백질을 섭취할 때 몸에 알리는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합니다. 맛을 느끼는 순간 입속에서는 타액이 분비되고 위에서는 소화액이 나오며 단백질을 원활하게 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다섯 가지 기본 맛으로 첫 번째 단맛, 설탕이 있습니다. 꿀도 그렇고요. 두 번째 기본 맛인 짠맛에 소금이 있고 세 번째 신맛에 식초, 레몬이 있습니다. 네 번째 쓴맛, 커피를 떠올리면 되는데요. 다섯 번째 맛이 감칠맛, 우마미입니다. 감칠맛은 앞선 포스팅에서도 이야기한 토마토와 치즈, 버섯이 있고 생선도 감칠맛이 넘치는 식재료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우마미가 모여 사람들이 먹었을 때 맛있다고 하는 음식이 만들어집니다. 감칠맛은 발효와 건조 등에 의해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인 김치나 간장, 된장, 젓갈 등이 숙성을 하고 발효를 거치며 글루탐산이나 이노신산의 양이 늘어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발효 음식들 중에도 돼지고기의 단백질이 분해되며 글루탐산이 50배 이상 상승하는 스페인의 하몽이 만들어지고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나 체더치즈는 장기간에 걸친 발효 숙성으로 우유의 단백질이 분해되며 글루탐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숙성이 덜 된 치즈의 맛은 떨어지며 사람들이 찾지 않게 됩니다. 신맛이 강한 익지 않은 과일도 마찬가지인데요. 먹어야 할 때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그 능력은 대대손손 물려지며 유전자에 각인됩니다. 여성과 남성의 맛을 보는 능력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사람 간의 맛을 보는 능력의 차이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상하기 직전의 맛을 눈치채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너무 심한 악취인데도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감각 성능의 차이로 손님과 주인 간의 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식당을 개업하기 전 본인과 관계없는 사람들에게 시식을 하면 좋다고 하는 이유도 친분 관계 때문에 어느 정도의 맛인지 갸름하기 힘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입맛에는 객관성이 없기 때문이죠.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조미료들을 잘 사용하면 엄청난 맛의 음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모두 알고 계셨나요? 대신 기본적인 맛이 받쳐줘야 하는데요. 멸치 다시다를 쓸 때는 기본 멸치 육수가 맛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지? 하실 수 있는데요. 조미료만으로 만드는 냉면 육수는 한때 화제를 끌었지만 그 레시피만으로 냉면집을 창업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먼저 기본적인 육수에 맛을 좋게 하고 조미료를 넣는 방법의 조리법이 필요합니다. 절충해야 하는 것이죠. 가루 조미료를 넣기 전에 맛있는 간장을 넣어 기본 간을 합니다. 그 후 날카로운 맛을 둥글게 만들어주는 가루 조미료들로 마무리하는 것이죠. 맛이 좋다면 글루탐산은 넣지 않아도 좋습니다. 일례로 값싼 간장에는 글루탐산의 양이 적어 향미 증진제를 보충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럴 바에 좋은 간장을 쓰면 한 번에 향과 색, 맛까지 좋아질 수 있게 조리할 수 있습니다. 글루탐산의 사용법은 짠맛을 둥글게 하는 역할로 적게 사용하면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감칠맛 좋은 육수에 대해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세계인들이 좋아하는 국물의 비밀은 뭐지? 하는 궁금증에서 이야기를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